안녕하십니까, 별마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골절만환경 구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을 위한 정보 및 노하우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남겨봅니다. 만환경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 형상이 바로 골절만환경이죠. 그 원통형의 구조물 전면에 빛을 모으는 렌즈가 있고 저반부에 아이피스를 장착해서 관측하는 형식으로 반사만환경이나 복합광학계에 비해 취급이 용이하고 관리가 쉬워 대부분의 초보 별지기에게 추천되는 광학계입니다. 굴절만환경의 성능을 좌우하는 첫 번째는 전면부에 위치한 렌즈입니다. 일반적으로 렌즈를 통과한 빛이 모이면 파장에 따른 곡률이 달라지게 되어 올바른 상을 보는데 방해가 되죠. 다시 말하면 파장에 따라 색의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빨간색과 주황색 계열이 덜 꺾이고 보라색과 남색 계열이 더 많이 꺾이게 되어 올바른 상을 맺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빛의 삼원색인 RGB, 레드, 그린, 블루의 파장은 표와 같이 그린, 즉 초록색의 초점거리를 1로 가정했을 경우 레드와 블루는 약 2000분의 1 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거리만큼 어긋난 레드와 블루가 합쳐진 퍼플, 즉 보라색 수차가 피사체 주변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색수차라고 합니다. 굴절만환경의 등급은 이 색수차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소한 제품인가에서 출발합니다. 총 천연색 무지개를 연상하게 하는 장난감 수준의 저가 제품부터 색수차를 억지로 찾으려고 해야 겨우 보이거나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단계의 고가 만환경까지의 등급은 렌즈의 색수차 저감 능력으로 결정됩니다. 포커서나 저반부, 어댑터 및 회전장치 등 옵션이 붙지만 굴절만환경 설계의 첫 번째이자 기본은 색수차 감소입니다. 색수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점거리를 길게 해서, 즉 F수를 크게 설계해서 빛의 퍼짐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방법과 고급 다중 렌즈를 아낌없이 사용해서 색수차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한 만환경이 훨씬 고가지요. 동일 구경, 동일 재질의 아크로매트 만환경이라면 F수, 즉 초점거리가 큰 제품이 작은 제품보다 색수차를 다소나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한때 입문급 천체 만환경을 휩쓸었던 포스트코 만환경, 줄여서 코동이라고 하죠. 셀레스트론 90GT 만환경이나 중저가 입문용 경통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모두 F수 10 내외의 장초점 굴절만환경이라는 점입니다. 경통의 길이를 1cm라도 줄여야 제작 원가에서 이득인 만환경 제조업체 입장에서 1m에 가까운 장초점 경통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색수차 때문입니다. F4에서 F7로 짧게 만들어봤더니 이건 자기들이 봐도 판매할 수준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20세기 중후반 컴퓨터를 활용한 그 렌즈 설계가 보편화되지 못했던 시절에는 고급 렌즈 설계 및 양산 기술을 인류 광학 회사가 독점하였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중소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색수차 감소 방법인 장초점 만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일반적인 만환경 이미지로 대중에게 각인된 것이지요. 적극적인 색수차 억제 방법으로 고급 렌즈를 사용하는 방법을 확인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아베수, 아베 넘버입니다. 빛의 파장에 따른 분산의 정도를 수치화한 아베수가 크면 클수록 색수차를 효율적으로 억제한 고급 광학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적인 만환경 전문 판매점에서 취급하는 아크로매트 1군 2매 만환경은 아베수 60 정도의 블록 렌즈와 아베수 35 정도의 오목 렌즈를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단초점일 경우 색수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등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F10 내외의 장초점으로 구성해서 팔고 있죠. 경통 길이가 짧으면서 색수차가 거의 없는 고급 경통은 아퍼크로매트라고 해서 통상 아베수 80 이상인 렌즈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아크로매트의 60과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죠. 그 커트라인을 통과한 아베수 81점대의 아퍼크로매트 렌즈는 FPL51이나 FCD1 또는 FK61 등으로 표시합니다. 이보다 고급 사양은 아베수 90점대 중반에 FPL53, FCD100, 그리고 흔히 플로라이트라고 불리는 형석 수정 지질의 렌즈가 있습니다. 특히 광학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플로라이트에 대한 사랑이 대단해서 고급기와 비고급 기종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고 있을 정도입니다. ED나 SD 혹은 FL 등의 독자 네이밍으로 표기하는데 이름을 보고 판단하시기보다는 그 렌즈의 스펙을 기준으로 보셔야 올바른 비교가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선택에 대한 기준이 보이시나요? 그 일반적인 아크로매트 렌즈를 사용한 망원경은 장초점으로 설계할 경우 휴대성은 떨어지지만 색수차를 다소나마 줄일 수 있고 단초점의 경우 휴대성은 좋지만 적지 않은 색수차를 감수해야 합니다. 색수차를 용납할 수 없거나 거슬리는 분이라면 아크로매트는 아예 선택지에서 제외해야 하고요. 아베수가 높은 고급 아포크로매트 망원경을 선택해야 하지만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죠. 여기에 사진 촬영을 감안한 단초점 망원경의 경우 삼중향, 즉 트리플렛 구조나 평탄한 사진을 위한 플랫트너가 내장된 패치벌 형식으로 색수차뿐만 아니라 상해 왜곡까지 잡은 경통형의 경우 제조사에서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 4인치, 즉 구경 100mm 기준으로 재질에 따른 가격을 비교해보면 스카이워처 아크로매트 굴절의 경우 60만원 내외의 가격을 형성하지만 FPL51급의 아포크로매트 망원경은 190만원대로 판매 중이고 FPL53급의 렌즈와 플랫트너가 내장된 사진용 패치벌 경통은 약 450만원대의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불행한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제조 단가 상승 및 환율, 또 전쟁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2022년 현재 기준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불과 4-5년 전까지만 해도 50만원의 가격표를 달아도 재고가 항상 쌓여있던 망원경이 현재는 100만원을 줘도 물건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하니 가히 점입 가격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광학렌즈의 등급이 높을수록 렌즈의 등급에 걸맞는 정밀하고 견고한 포커서가 포함됩니다. 천체 관측에 입문한다는 분들에게 초기 비용이 더 든다고 해도 최소한 아베수 80대의 아포크로매트 망원경을 추천하는 이유가 포커서나 액세서리 및 확장성 등 구성품의 등급도 렌즈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간혹 입문형 세트 모델을 구입하신 후에 색수차나 포커서 또는 삼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개조 등의 추가 지출을 고민하시는 분이 적지 않은데 그 입문형에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중급형 기본형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굴절망원경 구입을 고려하시거나 기변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색수차에 대한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소극적인 색수차 감소 방안으로 장초점 경통을 선택하거나 자금의 여유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색수차 감소 방법이 적용된 아베수가 높은 고급 렌즈를 사용한 굴절망원경을 고르면 좋다는 말이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